할머니가 만들어준 자리에 내가 꼭 지킬게요. 사진은 누가 찍지? 아, 신임 이사님이 작업하실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최재현 씨가 대신하?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야?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안 찍으면 뭐 하겠대? 간부놀이나 하겠대? 아니요,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성범이 씨, 빨리 그 성범 이사님. 매장이요? 알겠어요. 카메라 챙겨서 바로 가죠. 송 이사는 아직이야? 곧 도착한답니다. 아, 옷 몇 벌 포장해? 여름 옷으로. 아유, 형님도 참. 여름 옷은 벌써 다 들어갔죠. 내년 2월 상품으로나 풀릴 건데. 그래서 여름 옷을 안 팔겠다는 거야? 아, 아니요. 형님이 찾으시는데 얼른 대령해야죠. 은혁 씨, 창고 좀 사모님. 근데 우린 왜 부르신 거예요? 다시기가 골프에 소질이 돼서 여기 사모님이 후원해 주시겠대. 제가요? 우리 회사에서도 골퍼 키즈들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다시기 운동 좀 시켜. 예? 너 운동 잘하냐? 저 운동 싫어하는데 달리기도 못하는데. 너 골프에 소질이 있다잖아. 애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개발해서 빛나게 해줘야지. 끼고 있다고 능사만 아니야. 아, 예. 아,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저 골퍼 키즈들 필리핀으로 연수 보내주기로 했어. 자네도 같이 가. 네? 다시기 필리핀 가요? 어. 다시기가 운동을 잘해서 보내주는 거야. 나 운동 못한다니까요? 하기 싫은데. 다시기 운동 못해요. 전문가들이 재능이 있다잖아. 그래도요, 사모님. 갑자기 필리핀으로 가는 건. 이거 이번 주 주말 비행기인데요? 타이거 슈즈가 직접 레슨 해주기로 했어. 그게 얼마짜린데? 아니 그래도 다시기랑 저 영어 울렁증이라도 극복을 하고 가는 게. 여기 여러 모티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필리핀으로 가라뇨. 후원을 해준데도 못 받아먹어? 애비가 이 모양이니 애들이 그 꼴이지. 잔말 말고 주말에 떠나. 무슨 일이에요? 아, 저희 골프퀴즈 프로그램에 다시기가 뽑혔거든요. 골프 영재로. 네? 아, 테스트도 없이 무슨 영재요? 그건 저도 잘. 필리핀 현지 연수라 프로그램은 좋아요. 애들 어디 갔지? 애들도 왔어요? 그럼요. 후원자님이랑 애들 사진 찍으려고 이 난리 중인 건데. 전화 안 받아요? 꺼져 있어요.